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할로윈 자수돕기 이어가겠습니다. 호박부터 거미, 박쥐, 레터링까지 만들어 볼게요. 제일 어려운 호박 넝쿨부터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줄기를 아웃라인 스티치로 표현해 주세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반땀 앞으로 가주세요. 다시 반땀 뒤로 돌아오면 시작점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땀 앞으로 반땀 뒤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앞에 땀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아웃라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땀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 피시본 스티치를 사용해서 두 가지 색으로 만들었어요. 피시본 스티치는 생선 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저는 잎이나 꽃잎 표현에 많이 쓰고 있어요. 피시본 스티치입니다. 먼저 제일 위쪽 1번에서 바늘을 빼주고 직선으로 2번에 한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번 오른쪽에서 바늘을 빼주고 2번에서 왼쪽 살짝 아래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이제는 1번 왼쪽으로 바늘을 빼주고 2번 오른쪽 살짝 아래에서 바늘을 찔러줍니다. 이렇게 살짝씩 겹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세요. 호박을 먼저 하나 만들어 봤어요. 블리온 스티치를 사용하는데요.
6겹으로 두껍게 표현해주고 중심을 12번 감아서 만들고 옆으로 갈수록 2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스티치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리온 스티치를 하실 때는 바늘을 굵고 긴 걸 사용해주세요. 3호 바늘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블리온 스티치 전용 바늘을 사용했어요. 블리온 스티치입니다. 한쪽 끝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아래쪽에 바늘을 찔렀다가 바로 위쪽으로 찔러주고 천에서 나와있는 실을 바늘의 한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이때 겹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도록 해주세요. 만들고 싶은 길이만큼 감겼으면 감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감은 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고 바늘을 위쪽으로 쭉 뽑아주세요. 실을 잘 정리하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바늘을 천 아래로 빼주면 완성됩니다.
호박 꼭다리 부분은 직선으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호박 넝쿨이 완성됩니다. 이제 거미줄과 거미를 만들어 볼게요. 거미줄은 백스티치를 사용해 한 가닥으로 가늘게 표현합니다. 거미의 몸통 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새틴 스티치입니다. 먼저 중심을 반으로 갈라주시고 그리고 한쪽 면씩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이때 자수의 결이 한 방향으로 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눈도 새틴 스티치로 만들어주고 눈동자는 프렌치 넛으로 만들어주세요. 프렌치넛 스티치입니다. 만들고 싶은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에 실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감아줍니다. 바늘이 나왔던 위치에서 살짝 옆을 찌르고 실을 아래로 잡아당겨 예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늘을 아래로 빼주면 프렌치넛이 완성됩니다. 다리는 스트레이트나 백스티치로 표현해주세요. 이제 박쥐를 만들어 볼게요. 새틴 스티치를 사용했습니다.
레터링은 체인 스티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세 가닥으로 만들어서 조금 두께감 있게 만들어 볼게요. 체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고 다시 찔러주세요. 실을 다 빼지 마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바늘을 빼줍니다. 남아있는 실을 바늘에 걸어주세요. 실 고리 사이로 바늘을 빼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앞 스티치 고리의 중간을 찌르고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체인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2회에 걸친 할로윈 자수가 완성되었어요.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완성한 자수를 캔버스 액자로 만들어 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